교수님 그러면 이제 앞서 본 기준을 토대로 네. 교수님이 종목을 또 찾아오셨다고 예 꿀 중에 꿀 예 로얄 젤리 뽑아왔습니다. 이재용의 시대 2023년 꽉 잡아야 할 반도체주 탑3 EUV 공정 급하나? 자, 이 종목은 SN 에스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반도체 노광 공정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얘는 소재 부품에도 해당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도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EUV 공정이 뭐예요? EUV 공정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최첨단 분야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고 이재용 회장이 강력하게 투자하겠다고 했던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아까 그 네덜란드 극자에서 노광 장비 회사 CEO 온다 그랬죠. 네. 예. 요 공급을 할 겁니다. 요거 회동을 가져요.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EUV 관련해서 탑이 SNS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일본 기업이 했던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를 요 기업이 했어요. 그래서 고속 성장이 기대돼요. SNS택 요것도 봐야 되는데 SNS택이 집중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UV 소재에 작년에 110억을 투자했고요. 그 블랭크 마스크에 올해 180억가량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펠리클 쪽에 200억. 요게 언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내년에. 예.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한 번 주가가 올라요. 그 다음에 그 성과가 나올 때 또 주가가 오릅니다. 시총은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올 3분기 예, 또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최고 실적이 올해 달성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체크포인트 3개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엮이는 거죠? 그렇죠.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밴드 업체. 그렇죠. 지분 투자도 했죠.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 이 기업은 단점은 없어요? 리스크라든지? 단지? 경기 침체 우려. 전방 산업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반도체 전반적인 그 업황이? 예, 업황이 좋아질 때 급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가 뒤를 봐주고 있고 그리고 최고 실적이 나올 때는 그만큼 성장성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주가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하면서 저기 5만 5천 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주가가 2만 9천 원대까지 먼저 번에 한 2만 7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도 예,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볼린저 밴드 제가 이용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단선과 중심선과 상단선이 있는데 풀상단 맞고 조정받고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근데 지금 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보초병 잡아놓고 눌림 줄 때 잡아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 눌림을 잘 잡을 수 있는 팁 하나 또 드려요? 꿀팁 주세요. 아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꿀팁 뽑아먹는 네.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꿀상단 맞으면 꿀터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70% 이상. 꿀상단 자리에서 1차 잡고 꿀터치 자리에서 2차 잡고 꿀바닥 자리까지 와주면 땡큐죠. 아 그럼 볼린저 밴드 상단 한 번 그렇죠. 중간 한 번 하단선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중간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 네. 너무 좋은 꿀팁이다 정말. 네. 요거만 잘 활용해도 네. 이게 시나리오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하는 거죠. 오늘 주키즈 분들 꿀팁 얻어갑니다. 예. 네, 이재용의 시대 2023년 꼭 잡아야 할 반도체주 탑3 중 2위입니다. 점유율부터 실적까지 스피드업? 네. 시장을 빠르게 먹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이 기업이 DNF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된 네, 기업입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 밴드 업체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네. 그리고 실적 좋은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인 기업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가 지분을... 7% 지분 갖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협력 강화로 이게 요 종목도 예,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소재하고
반도체 신규 소재 다양한 분야에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요 개발 진행 중인 게 딱 또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반등 나오겠죠. 이런 성장 요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DNF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요. 자, 삼성전자 자, DDR5에서 자, 그전에는 일본 아데카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프륨은 독점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굉장히 국산화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DNF가 국산화 진행하고 있어요. DNF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러니까 DNF 보셔야 되겠죠. 그 투자한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군요. 조만간 나옵니다. 자, 시총이 한 1,600억밖에 안 돼요. 자,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올해 예상이 돼요. 그 매출액도 한 1,500억가량 될 거고요. 영업이익도 한 200억가량. 아니 시총을 벌어들였어요? 시총만큼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시작되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수조 원짜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천억대, 이천억대에 있는 종목들이 1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처음에 발굴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야 된다. 자, 조금 리스크를 안고 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포트 구축해서 구성해서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리스크 요인. 네. 자, 리스크 요인은 뭐 글로벌 경기 침체죠. 그리고 전방산업 악화. 근데 얘는 성장성이 워낙 커요. 네, 부채 비율이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9. 작년에 PER이 21이었어요. 반 주가가 내려오면서 PER이 낮아진 거죠. 네. 그리고 PBR이 작년에 1.8 정도 됐는데 올해 0.9예요. 그러니까 청산가치가도 확 떨어진 거죠.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수익이 클 수 있는 종목이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방 리스크는 적은데 상방 수익이 클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해야 됩니다. DNF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자, 이게 2021년 7월에 유중하고 삼성전자 유중 참여하면서 31,750원까지 급등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방산업이 악화되면서 11,400원까지 수직 낙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1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자, 과거에 30,0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 슈퍼개미? 네. 혹시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개미들이 이 종목을 좋아해요? 저점에 있고 바닥에 있고 그리고 기업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산가치나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지표들이 너무 좋은 거죠. 아무리 뒤집어 봐도 바닥인.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하방 리스크는 적은데 상방 수익은 클 수 있다. 이 차트는 그러면 볼린저 밴드 매매하듯이 그 똑같이 하면 되나요? 예, 지난번 11,4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꿀바닥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아, 제가 꿀바닥에서 이거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데를 수십 번 강조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손절을 딱 하더라고요. 아, 멋있었어요. 안 먹겠대. 알려줘도 딱 던지는데.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바닥이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주식 사면 안 돼요. 장세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장세 판단. 장세 판단할 때 중요한 거요? 잠깐만, 장세 판단할 때 중요한 거요? 지수. 돈의 흐름, 유동성, 돈이 들어올 때. 지금 정부가 또 돈 풀잖아요. 네, 돈 풀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는 친구가 손절할 때. 엄청나게 물렸을 때. 한 30% 손해 났는데 나는 지금 들어가서 기본 30%는 내가 먹고 가는 거야. 친구 전화와서 어떡하냐, 나 주식 물려가지고 30% 마이너스 이러는데 너 어떡하니? 이래놓고 바로 손으로 왼손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죠. 선수들은 그래요. 네, 2023년 꽉 잡아야 할 반도체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